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서 15년 차 패턴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에서 또 일을 이렇게 좀 하신 겁니까? 학교 졸업하고 프랑크 소르비에라는 쿠튜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파코라반 하고 그 다음에 셀린느, 자크무스, 생로랑 이정 이렇게 갔다가 이제 디올에 지금. 예. 아니 이게 저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늘상 오게 되면 또 그런 게 궁금합니다. 이런 그 디올에서 또 근무하신 분들의 베네핏은 그렇죠, 또 뭐가 있을지. 네. 뭐 직원 할인이 있고요. 몇 프로인지 좀. 저희들은 뭐 늘상 이 할인 날이 나올 때마다 우리 CJ 직원들은 이제 비비고 만두 할인 40%. 몇 프로 정도? 30%. 30%? 네. 비비고가 10% 많네. 네, 패밀리 세일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좋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. 네. 네.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회사 또 다니면은 또 일가 친척 가족들.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그렇죠. 이럴 때. 얼마나 또 패밀리 예. 세일 할 때 이런 거 해서 하시잖아요. 명절에 떡국 드시면서 옆에다 놓고 이렇게. 자주 열었다 들었다 하고. 네,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머니가 좋아하시죠. 어머니 좋아하시죠. 좋아하죠. 세아 씨가 만드는 옷이 전 세계에 몇 벌밖에 없는 한정판이래요. 예, 그거는 쇼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나면 한 대륙에 한 벌밖에 못 팔아요, 같은 모델은. 5대양 6대주니까 그러면 6벌이에요? 예, 근데 6벌도 안 될 경우가 많죠. 파티나 이런 데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. 예,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, 이게? 가격이 이제 뭐 중형차에서 아파트 한 채. 아파트 한 채면 네. 지역이 어디입니까? 그냥 어깨로. 근데 와. 그만큼 이제 엄청 작품이니까 그. 아 정말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요. 네. 저희가 패턴을 만들 때도 클라이언트 치수를 재면 되게 자세히 재요.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. 완전히 그 문화에 그냥 완전히 네. 맞게끔. 그리고 마네킹을 제작을 해요 저희가. 제가 만들어요. 막 살을 붙여가지고 조각하듯이 그분이랑 똑같이 만든 다음에. 거기다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분을 최대한 날씬하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쿠튜르 옷을 입으시면은 그 두 사이즈까지도 줄어 보여요. 기성복 77 입으시면 진짜 막 한 44까지도 보일 수 있게. 네. 그게 가능합니까?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. 정말 한땀한땀 장인의 손길로 만든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손으로 다 한땀한땀 만들어요.